백신에 거부 반응을 보이던 남부 지역까지 델타 변이 기승에 백신 접종으로 급속 기울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습 땅에 새 감염 사태가 악화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알레바마, 미시시피, 아칸소 등 남부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악화된 플로리다에서는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석 달 전에는 5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2%로 12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현재 하루 새 감염자들이 2만 3천 명을 넘은 데 이어 중증 입원 환자들도 1만 7천 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들마저 228명으로 급증해 올 1월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을 보면 석 달 사이에 루이지애나와 알라바마는 똑같이 36%에서 48%로 역시 12포인트씩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칸소는 40%에서 52%로 12포인트 대폭 올라갔으며 가장 저조한 지역인 미시시피는 34%에서 45%로 1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텍사스는 45%에서 56%로 11포인트, 조지아는 41%에서 50%로 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남부보다는 접종률이 높지만 델타 변이의 환자들이 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성인 접종률이 58%에서 68%로 석 달 동안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버지니아는 56%에서 64%로 8포인트, 메릴랜드는 58%에서 67%로 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지난 4월 13일 최고치인 338만 회나 접종됐다가 백신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남부 지역 등이 저조해 7월 12일에는 45만 회로 급락했으나 지금은 다시 크게 늘어나 8월 21일 하루에는 105만 회를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감염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 새 감염자뿐만 아니라 중증 입원, 나아가 사망자까지 늘어나자 최소한의 방어를 해주는 백신을 맞으려는 미국민들이 다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